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아마 지치지 않고 장시간 운동을 할 수 있는 지구력일 것입니다. 그런데 해초의 특정 성분이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한국 최대 오재근 교수 연구팀은 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조류에서 추출한 시놀이라는 성분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시놀이 함유된 음료를 마신 후 운동을 할 경우 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7%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운동에 대한 집중력도 20%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달릴 때 피곤을 좀 덜 느낀 것 같고요. 컨디션이 좋아서 더 오래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시놀은 토시나 감태, 모자반 등의 갈조류에서 추출된 물질로 이번 조사를 통해 신체 대사를 촉진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네, 시놀은 세포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노폐물질을 제거해주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서 체내에 과도한 영양분이 남아있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. 또한 시놀 성분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 연구 성과는 운동선수들의 획기적인 기록 경신, 학생이나 일반인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국내 해양 양식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습니다.